팬이고. 네, 고맙습니다. 야, 약속 지키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손흥민 덕을 봤네요. 예, 고맙습니다. 애정민. 근데 뭐 제가 지금 할 말이 맞나 모르겠는데 어쨌건 저한테 저렇게 독을 품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유가 있는 거죠. 자기가 생각해봤을 때는 아닌 거지. 이 새끼는 뭘 잘했다고 이렇게 떳떳하게 먹고 살고. 근데 거기다가 또 복귀하기 전이랑 지금이랑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없이 지가 지 밥벌이 잘 해먹고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는 약간 인과응보에서 좀 멀어지는 그런 모습인 거지, 자기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세상이 좀 불공평하다, 뭐 이런 불합리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내가 해야 될게 뭘까? 그 당사자가 된 저로서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저희 모든 잘못들이 세상에 까발려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훈방조치 됐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법적으로는 제가 어떤 뭐 처벌을 받은 게 아니에요. 도의적으로는 책임이 있겠죠. 여러분들한테 지금 계속 욕먹고 있고 뭐 저를 좋게 보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복귀하기 전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다 짊어지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훈방조치 되면서 뭐 그랬어요. 면허부터 빨리 따라고. 그래서 면허 땄고, 면허 따면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바이크라는 취미도 가지면서 그 바이크 면허도 따고, 그러고 지금 제 취미생활도 하고 아직 방송도 뭐 하고, 까발려진 거 있으면 미리 말해. 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뭐 보기 좋지 않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봐요. 예, 뭐 제가 이런 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선택에 의해서 다뭐제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돼버린 건데. 예, 아무튼 앞으로는 이제 그런 거죠. 앞으로는 좀 사고 안 치고 여러분들 뭐 걱정 안 하시게끔, 예, 방송에 대한 애착이 있으신 분들이 또 계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또 누가 되지 않게 또 이미 떠났다가 돌아오신 분들도 계세요. 예, 그렇게 그 당시 엄청나게 쌍욕을 먹고 정말 코트라는 사람, 윤태훈이라는 사람의 아주 그냥 학을 떼버리고 내 방송을 이제 끊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와중에 근황이 궁금해서 들어와서 봤는데 재밌으니까 그래 이 새끼가 방송 하나는 참뭐내 그거에 맞게 잘하지 내 취향에 맞게 앞으로 보긴 봐야겠다 하면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 내가 봤을 땐이 새끼 좀 그래도 반성을 한것 같아. 앞으로는 사고 안 치겠지. 보자 이제 보는 분들 계시고 아주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은 앞으로는 저는 제가 가벼운 사고를 만남, 이었는데 상대방이 갑작스레 임신을 해서 도망치듯 이별 통보했는데 죄책감이 너무 심해서요. 다시 붙잡아도 늦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아직 때는요. 안 까발려진 거 마지막 하나 있다. 이인, 아인, 이인.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죄송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그거예요. 앞으로 사고 안 치고 그렇게 좀 살아갈게요, 여러분들. 내 생일 죄송합니다. 초콜릿 다시 아이. 한번. 다시 한번 죄송하고. 예. 사고 안 치고. 면허 마감보다는 가스라이팅 복문제가 점수떨이었는데 어제도 극기가 보이더라 큐. 네. 죄송합니다. 태훈아 앞으로 구라만 치지 말자. 너가 구라쳐서 이득 될게뭐 있냐. 너 인간 자체가 재밌어서 보는 건데 이렇게 뭔 잘못해도 구라만 치지 마. 알겠습니다. 네. 까콩. 에, 까콩이 고맙고. 아무튼 뭐 여자친구 임신해가지고 가벼운 만남이었는데 뭐 임신하고 뭐 헤어지고 나중에 임신한 사실 알고 되니까는 또 죄책감 든다 그러는데 뭐 지금 합법 아닙니까? 애 지우는 거? 합법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합법이면은 지우세요. 예, 뭐 둘이 뭘 가지고 아기가 생겼으니 뭐 생겼으니 산다. 뭐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애 인생까지도 조질 수가 있으니까 애는 깔끔하게 그냥 지우시고 앞으로 안 그러시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서로에게 가벼운 상처인데. 만남이었는데 미래만요? 그죠? 그래, 피임기구 잘 쓰시고, 피임기구를 안 쓰고, 이제. 가벼운 만남으로 젝스라도 해보고 싶다. 피임기구를 안 써도 잘 하시면 되죠. 예. 컴퓨터 왜 이러노? X됐다, 잠깐만. 예?
됐을 거야. 괜찮겠지. 예. 아,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아니 뭐 미친 척이야. 어? 다시 켜도 이래. 왜 이래? 어? 어? 왜 이래요? 귀신 들었다. 왜 또 여자 만나게? 지벌? 아니 아니 잠깐만. 이거 진짜 이상해요. 근데 이거 구라가 아니라. 실제가 문제 있나봐요. 알송이. 알송이? 네. 계속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만요. 어? 어? 뭐야? 뭐 버튼이 눌렸나? 이런 기능이 있다고요? 보면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마우스 문제가 아니죠. 마우스 문제. 마우스 저기... 내가 했었어. 아니 웹페이지 가서도 저렇게 똑같이 돼야 되는데. 알성 귀신 나타났네. 알성 귀신. 왜 지금 어때로 전화해? 진짜 알성 귀신 나타났다니까. 봐라 이거 알성. 왜 이래? 뭐야? 없었지. 지금 없어. 지금 없어. 아니 방금 깜빡거렸는데? 응. 봐봐 이 줄 간다요. 아니 보여줄게 여러분. 거짓말 아니라. 계속 이지랄해. 지 혼자서. 응. 알성 귀신. 왜 이래? 뭐고? 뭐야? 껐다 켜도 이래요? 탐색기 한번 다시 해볼게. 네, 익스플로러. 됐어. 멈췄어. 어? 예? 예? 누가 원격 제어한 후 어제 펜션에서 귀신 따라왔나 보다. 기극 기극. 컴퓨터를 껐다 켜면 방송이 꺼지죠. 근데 아 지금도 버튼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네. 지금도요? 어 맞네. 이거 1번 3번 버튼이 지금 문제네. 마우스를 껐다 켜시죠 그러면. 마우스가 그러니까 이게 네. 아씨 레이저 마우스 씨발 열어야죠? 열고 껐다가 맞아. 레이저 마우스 진짜 내구성 별로야. 좋은 기능들은 굉장히 많은데. 됐어. 이제 안 그래. 봐봐. 이제 안 그러잖아. 마우스 문제였구만. 마우스 문제였어. 하드웨어 문제였어. 자, 무튼 이제 그러면은 이제 게임 방송 잔잔하게 좀 이어가 볼게요. 그 로그라이크 게임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최근에 로그라이크 대박난 게임 하나 있던데. 타요님이 하시던데 그거 한번 해봐도 될까요? 아니면 전에 했던 그 시뮬레이터 게임을 할까요? 예. 죽으면 다시 하는. 그거 지금 대박 났더라고 스팀에서. 잠깐 켰구나. 시뮬레이터? 그 요즘 인기야. 대박 났더라고. 혹시 횡스크롤인가요? 어 존나 재밌대. 로그 레거시인가? 어 맞아. 네 로그 레거시 2. 게임 프로 가는 게 달라서 니가 하면 어떨지 생각해. 일단 똥파이더맨부터 갑시다. 너만 재밌지.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똥파이더맨. 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해볼 게임 똥게임의 진수, 예, 똥게임하는 코트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퍼피 파커, 예, 피터 파커가 아니라 푸피 파커, 한마디로 똥파이더맨이란 이야기입니다. 예, 요 게임 누가 카페에 올려주셔가지고 한번 해보게 됐는데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레프트 클릭, 라이트 클릭. 와, 씨발 더럽다 게임. 스페이스바. 아, 스페이스바가 잡는 거구나. 어? 오케이. 약간 난이도가 좀 있는데 게임이? 쓱 빨고.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매달렸어 매달렸어. 아이고 아이고. 아 씨발 어렵네. 잠깐만 이거를. 조작감 개쓰레기인데 이거? 뭐야 어디가? 똥 끊은 어떻게 끊지? 똥 어떻게 끊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양쪽 마우스를 클릭해야 되네. 오케이, 똥 끊는 방법 알았어. 살았다. 어! 살았다 살았다. 어, 어디가? 됐다 됐다. 이게 인트로인가 보네. 어, 더러워 씨. 아, 이런 게임 만드나? 자, 챕터 2. 어? 어휴, 어휴. 아, 오케이, 오케이. 적들이 있네, 이제. 아이고. 아씨. 어. 이게 저기 뭐야? H바가 없어 갖고 뭐 맞는다고 뒤지진 않는데. 진짜 진정한 똥게임 아닐까요? 좋았어.
안 돼! 아, 씨발. 아, 올라가지를 못하네. 오케이, 하나 잡았고. 아이. 일로 와, 이 새끼야. 죽었어. 됐어. 이 똥을 쌌다가 빨아들이면서 때려야 되네. 오케이. 오, 좋아. 높은 점프 아주 좋아. 아, 근데 제대로. 딴 게 맞았던 반복 좋아하는 초딩 감성인데. 아이씨. 똥똥 올랐어. 어우, 죽는다, 죽는다. 죽었어, 죽었어. 어? 이거 숙제야? 똥 존나 싸야겠다. 개새끼 똥으로 아주 그냥. 아, 새벽에 구역질 나오네. 시청자 배려 좀 해주세요, 강장님. 잠깐만요. 자, 이제 올라갈게요. 어, 뭐야! 아, 씨발, 여기를 왜 못, 왜 못 가지? 어? 개같이 부활. 아. 그니까 얘가 이 똥을 빨아들이면서 그 힘으로 때려야 되는데 이렇게. 됐다, 올라왔다. 챕터 3까지 가봐야지. 얼마 게임 하지도 않는 분량. 올라가자. 아, 씨발 올라가지를. 아, 개 어렵네 이거. 이거 그냥 올라가서 쟤들 안 맞추고 할 수 없나? 아니. 오케이. 야. 잠깐만, 내가 스페이스바를 안 썼네 아예. 어? 매달릴 수 있어. 이걸 네가 직접 짜서 시뮬레이션을 해줘야지. 살았다. 올라가자. 이게 스페이스바로 짚을 수가 있어, 벽을. 안정적으로 똥 빨고 잡고, 벽 잡고, 똥 끊고. 아,
이게 안 된다. 좀 더 위로 올라가야겠다. 똥 끊고. 나노 컨트롤. 오! 벽 짚고, 오케이, 좋아. 똥 끊고. 좋아, 좋아, 좋아. 내려와, 이 개새끼야! 나름대로, 근데? 잘했어. 오케이. 됐다. 우! 뭐야, 얘 티셔츠에 하이스쿨이라고 적힌 거야? 잡고 끊고. 와, 이 새끼야. 오, 진짜 스파이더맨 같은데, 근데? 좋아, 일로 와. 죽어, 이 새끼야. 아, 나 왜 이렇게 잘하냐? 이 새는 뭐야? 오? 뭐야? 됐다, 매달렸다. 됐어. 올라가자, 올라가자. 끊고. 이 새끼들. 잠깐만. 살살, 살살. 하고, 벽에 붙고. 똥 끊고. 아니야, 여기서 그냥 굳이 이 새끼들 딱 잡아서. 좋았어. 일로 와, 이 개새끼야. 좋아, 올라가자. 나 잘하는 게임이 하나 생겼어. 하필이면 이런 게임이야. 자, 이제 쟤는 사정거리는 아니고 아직. 어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케이, 새 잡았어. 뭐야, 뭐야, 어디가? 아, 저 새가 가만히 있어. 아이씨, 가만히 있으라니까. 아, 왜 자꾸 왜 이렇게 흔들어? 오케이, 됐다. 오케이, 한 명 떨어뜨려 죽이고. 잘 가시게. 인형 뽑기 마냥 들어 올려서. 진짜 안 죽네, 저 새끼. 일로 와, 이 새끼야. 오케이. 어, 똥이 구해주고 있어, 얘. 얘는 가만히 놔둬. 죽을만 하다, 그지? 넘어가자. 자, 어디로 가야 되나? 아, 얘 다 죽여야 끝나는 거 아니야? 죽었다, 드디어.
설마 이게 끝은 아니겠지? 아. 네, 아주 정말 잘 즐겼습니다. 이야, 갓겜이네. 기승전결 확실하지 않아? 이 게임? 진짜 갓겜이다. 올해 고티상 받아야 돼. 갓겜이야. 챕터 1, 2, 3 딱딱딱 깔끔하게 야무지게 끊겼네. 리얼 갓겜. 자,